저는 경찰입니다. 경찰이셨던 거? 네, 최근까지. 여기 와서 이제 아드님 사건, 똑같은 사건을 제가 성공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한 사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준비했고, 오늘 저희 경찰 출신 변호사님이 상담을 하실 겁니다. 미성년자라는 건 인지하고 이제 강연을 가졌던 거네요. 그런 거죠. 돈 얼마 주기로 하기로 하고 성관계 한 거예요? 이게 조건만을 피해가려면 이거를 하고 나서 밥이나 사 먹으라고 내가 10만원 준 건데, 이렇게 가면 조건만을 따르라고 주는데 미리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또 여기서 그 모의조사 예비적으로 또 대응 그 하는 그 훈련도 시켜드리고 해요. 요새 그거를 많이 쓰나 봐요. 10대에서 20대까지 되게 많아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1대1로 만난 거예요? 네. 내가 몰라. 네. 그렇게 어떻게 친해졌다고요? 이 사건들이 흔히 일어나는 사건, 좀 자주 일어나는 특성수도 많고, 노하우라 해야 되나? 뭐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의도 있어요. 간략하게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얘기 듣고 솔루션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앞에서 만나서 바로 방안으로 들어갔어요. 술 마셨어요? 네. 술, 그 편의점에 사서? 네. 성관계는 한 번 했죠? 필수의 상관없이 15만 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야? 그 요즘에 굉장히 억울하게도 어린 고병들이 되게 많아요. 다 뭐 가출팬, 막 엄마 아빠 키워 제대로 안 된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남자 만나서 뱃사하면서 돈 따먹고 다녀요. 저희 센터도 2014년도에는 3분의 2가 가출 청소년들이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2015년부터는 3분의 2가 학교 다니는 애들인 거예요. 부모가 데리고 와요. 초등생들 부모들이 데려오는데 2023년 올해 50% 정도가 초등생이에요. 계속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어른처럼 보였어요? 아마 아닐 거예요. 좀 많이 어려 보이고 또 좀 많이 어려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공소장을 까봤더니 여자애가 당시 만 9세였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막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 범죄자들이 잡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나 몰랐다 그래요. 애가 15살짜리인지 나 몰랐다. 아, 나 초등학생인지 몰랐어요. 다 우리 연인관계고요. 우리 좋아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다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 정말로 피해자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죠. 관계를 다질 때, 네. 뭐, 혹시 체위라고 하죠? 네. 자세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 상위 자세를 했으면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예를 들면 여성 상위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억지로 뭔가 해가지고 강간했다라는 부분은 그걸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샀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쫙 그 어떻게 처신해도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어드바이스도 너무나 많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법적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수사 단계에서는 거의 다 저희 자백 잘 안 해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빡세게 부인하다가 많이들 무혐의가 나오고요. 체포 안 당하고 실형 안 살고 신상정보 공개 이거 안 나오면 되는 건데, 그럼 저희가 막아드리는 게 저희 일인 거예요. 네, 저희가 담당관과 부장으로서 미팅해서 총 반드시 기회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를 해야 되는 거는 집행유예를 받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고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 드리니까 신중하게 답변하도록 하세요. 이민수 씨 본인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33세이고 직업은요? 현재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는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앉으시고요. 검사,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2023년 8월 9일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6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2주간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케 한 후에 사진을 전송받음으로써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같은 달 26일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며 마라탕을 사주겠다고 유인한 후 피고인의 차 안에서 1회 성교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23,000원 상당의 마라탕과 꼬바로우를 사줌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게 되었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적 대화와 성관계를 했을 뿐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기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마라탕을 사주었기 때문에 성매매가 성립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연인과 신체 접촉을 한 후 함께 마라탕을 먹는 데이트였을 뿐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우쭈쭈가 피고인, 윤희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하는 첫날 강한 끌림을 느꼈고 대화를 시작한 날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기에 여자친구가 전송한 사진을 받은 겁니다. 성관계 역시 여자친구와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습니다.